이것이라는 한인물입니다. 네. 사수 제공해드릴게요. 네. 1990년 9월 5일 네. 여자입니다. 배우예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운동선수. 운동선수? 운동만 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뭐 텔레비 안 나와요? 나옵니다. 예. 네. 결혼은 안 했어요? 네. 이 혼사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예, 네, 혼사 들어왔어요. 예, 네, 혼사. 결혼 예정입니다. 맞죠? 예, 네. 네, 혼사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홍기가 꽉 찼고요. 제가 말하는 홍기라는 건 인간의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주상에 이렇게 조상의 홍기의 문을 열어준 거. 그전에는 백날 연애해도 다 깨져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수성가? 초년 시절에 으스러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사주예요. 초년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보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아까 운동선수라고 했죠? 이름과 얼굴은 한번 다 알린 것 같다. 유명한 사람이다. 진짜 유명한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는 선생 소리 듣고 살아야 된다. 연예계 활동을 하면 안 되고, 선생 소리 듣고 살아. 사주가 선생님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네, 그래서, 학생들을 가리킨다든지, 무슨 강단에 서서 내가 이렇게 뭐,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오, 괜찮다. 일부 종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주고요. 괜찮네. 사주가. 결혼, 올 가을, 뭐, 내년, 뭐, 얼마든지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결혼부터 딱 들어오네, 이 사람은. 그게 핵심이었어요. 아, 결혼이? 네, 그런 점사가 나올까. 이제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였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 텔레비에 뭐가 뭐, 광고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나는, 그러니까 텔레비에 운동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텔레비에 나오는 게 보여서, 나는 배우인 줄 알았어요. 괜찮네. 사주는 누군데요? 김연아 씨입니다. 스케이트 선수? 네. 결혼해요? 결혼합니다. 오. 누구랑 결혼한대요? 성악가인데, 성악가 가수입니다. 고우림이라는 분. 고우림? 성악하시는 분이에요? 5살 연하입니다. 95년생. 뭐, 95년생? 예. 오. 뭐, 자기 엄마가 뭐, 궁합 안 받겠나? 오, 좋네요. 좋나요? 모르겠어요. 이 고시라는 사람은,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주 자체가 좋아요. 사주 자체가 좋고, 반듯하고, 뭐 크게 뭐 나쁜 거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